건다. 이게 뇌졸중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예, 코를 곤다는 거는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프 같은 걸 갖다 생각해 보시면 파이프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도 별다리 소리가 나지 않죠. 네. 피리 같은 데는 후 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소리가 난다는 거는 거기가 좁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숨 쉬는 데가 좁아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게 심할 때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공기가 부족해져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코골이가 있을 때는 뇌졸중이 더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건 본인은 몰라도 같이 자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네. 자,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올 수 있는 코 질환들 그리고 이제 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돌발성 난청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까? 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갑자기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네. 이제 크게 원인 중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있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뇌로 가는 혈관의 일부 그 가지가 귀로도 가는데 그 귀로 가는 혈관이 혈전 같은 것에 의해서 막히면 갑자기 청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랑 발생견이 똑같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얼마 있다가 뇌졸중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은 있지 않은지 같이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가슴을 잡고 계세요. 심방세동이 있다. 조금 어렵네요, 심방세동. 네, 그 심장은 이렇게 우측으로는 피가 들어오고 좌측으로 펌프질해서 올라가는데 또 여기도 좌우가 위아래로 나눠 있거든요. 심방, 심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심방에 있는 피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규칙적으로 이제 위에과 아래과 이렇게 뭐야 교대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불규칙하게 파르르 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세동이란 뜻이. 그러면은 피가 그 판막에 걸쳐가지고 혈전이 생기거든요. 잘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특히나 그 심방 세동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 뇌경색이 굉장히 잘 발생한다고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심방세동에 있는 분에 이어서 이분은 현기증이 있으신가요?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바 있는 분들이군요. 예, 미니 뇌졸중은 엄밀히 말하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과성 뇌허혈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졸중의 축소판이다 해서 쉽게 미니 뇌졸중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면서 잠깐 팔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어눌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정의상에는 24시간 이내만 좋아지면 되는데 대개는 1시간 이내에 좋아집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960년대 미니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을 비교적 초기에 하버드의 연구팀이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중년의 환자가 한쪽 눈이 잠깐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가 수일 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목동맥이라고 해서 목에 있는 동맥이 하나가 아주 심한 협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혈류가 잘 올라가지 않을 때는 눈이 안 보이고 또 다시 소통되면 눈이 보이고 하다가 그 혈관이 막히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병이 원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 찾으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네.